아, 이게 하늘에서 달려있는 수박, 천장에 달려있는 수박에서 저 이게 애플 수박이었구나. 땅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쁘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익었는지? 하고 착과 되고 나면 보통 45일 정도 되면 익어요. 예, 네, 이것도 거의 한 90% 익었어요. 익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익었다고 내가 판정은 되긴 되는데. 그 하늘이 너무 예뻐요, 소리.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네요. 바람이 이쁘도 괜찮은 거지. 너 많이 달려 있는데요? 아니, 이제 마지막 건물. 하고 이제 청소해야 돼. 관리를 안 하면 이제. 그쵸, 관리 안 하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라, 두꺼리니까. 이게 주렁주렁 많이 달리면 진짜 이쁘겠는데요? 봄에 많이 달려요, 봄에. 아, 그럼 봄에, 봄에 한번 하고. 아, 이모자. 네. 풀수관 네. 자체는 꽃이. 이모가 달리죠, 이렇게. 달리잖아요. 아, 달렸어요, 달렸어요. 이게 안 꽃이. 그럼 안 꽃에서. 이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수꽃이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하면 꼬꼬로가 이제 수분이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버릴 안에서 버릴 자동적으로 수정. 버릴 여기 이 꽃 갔다가 저 꽃 갔다가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정을 시키는 거구나. 지금은 수확을 많이 한 상태여서 지금 별로 많이 달려있지 않아요. 애플 수박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두 번 한다고 합니다. 예, 예. 다우리 농장에서는 다우리 농장. 어떤 작물들이 채취되나요? 아, 다우리 농장에서 생산한 품목은 기본적으로 애플 수박, 네. 그다음에 하미가 메론, 그다음에 클리플라워, 네. 그다음에 코끼리 마늘, 땅콩 호박, 오렌지 단호박, 미니 단호박, 등등 남이 좀 많이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요. 새로운 작물들을 예, 많이 한다 그죠? 많이 도입하기도 하고 먼저 또 해보기도 하고. 네네네. 남에도 좀 많이 들어갔죠. 제가 앞장을 서가지고 농부들, 농업인들이 좀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1년에 적어도 두 번 봄잡기, 가을잡기 두 잡기가 가능하고 땅콩 단호박 어차피 땅 호박 종류거든 그게요. 농장에서 되게 많던데요? 네, 많아요. 예. 신소득 작물 연구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신소득 남해군 신소득 작물 연구회 물론 그 농업기술센터 등록은 되어 있고요. 등록된 연구단체로 되어 있고요. 네네. 에, 그리고 회원은 지금 이제 26명이고요. 네. 거기에서 지금 18농가가 현재 지금 GAP 인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는 땅콩 호박을 위주로 해가지고 예. 애플 수박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이제 GAP 인증을 받아가지고 PLS 기준에 성능 있게 그렇게 농작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가 특별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소득 작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농가 소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교육이라고 그러면 참 빠지지 않고 제가 참여하는 그런 장인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 느끼지더라고요. 예. 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소비자가 선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는 중인데, 오늘 봄에 사실은 제가 이제 클리프라우를 사실은 이제 수확을 했어요. 네네. 뭐 큰 소득을 봤다기보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봤죠. 예. 가능성 크게 봐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좀 이제 면적을 많이 늘렸어요. 도전을 해봐야죠. 누군가는 또 가야 될 길이니까. 맞습니다. 내가 초행 길을 가다 보면 뒤에 따로는 발자국을 받고 따로는 쉽잖아요. 처음 하는 거 너무 크면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이 아니면 기존 새로운 작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 시도에서 뭐 기술센터를 통해서 오고 뭐 네네. 아니면 블로그를 보고 오고 아니면 바쁘신데. 일 연결 못하니까 차라리 네. 와서 그냥 물어보면 내가 또 아는 대로 또 뭐 아. 해주고 이러는데 지도를 해주고 이러는데 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가격 차이가 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 남해가 대표적 농산물이 마늘 시금치 그렇죠? 네, 시금치로 예. 먹고 있는데 이제 시금치를 가지고도 네. 사실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 시금치는 다 좋다 그러잖아요. 예. 다 맛이 좋다 그러는데 겨울철에 우리 가정 식사에 올라가는 가장 기본 찬 종류의 하나인데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침부터 시작해서 뭐 전 국,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목적이 그거예요. 올해 사실은 이제 남해에서 지금 이제 12농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왔다시피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10월 중하순 되면은, 네네.
남해에서 피토산 시금치가 아마 출하될 거예요. 언제 피토산 성능이 함유된 시금치. 되게 좋아들 할 것 같은데. 색다르죠. 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제 출하된다고요? 11월 초순 되면 아마 출하. 아, 기대됩니다. 그런 게 내가 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 이왕이면은 시금치 농사를 다 하잖아요. 똑같은 시금치를 심어 똑같은 기능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왕 내가 노력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좋게 만들다면은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네. 굉장히 유명한데 키토산 시금치까지 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땅콩 호박인 거예요? 아 예쁘다. 얘도 땅콩 호박이에요? 네, 땅콩 호박이에요. 너무 귀엽다. 아. 이제 수정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꽃이 이제 시들어진다고. 아. 여기 얘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익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제 따도 돼요. 따도. 오 이거는 제가 본 땅콩 호박 중에 제일 큰데요? 더 큰 것도 있어요. 땅콩 호박 자그만하더라고요. 아 잘생겼다. 모양이 이제 땅콩 같이 생겼다면 땅콩 호박이 그래요. 그게 맞아요. 땅콩처럼 생긴 이게 크면 2kg까지도 나와요. 작은 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얘는 진짜 크다. 덥네요. 이게 딱 이게 네. 하얀 분이 잘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하얀 분 나오는 게 안에서 예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상품이 아 좋은 거네. 주문적으로 사기로 어 이거는 이건 꿀땅콩 호박이에요. 꿀땅콩 호박 아 아까 맞아요. 네, 약간 네. 달랐어요. 무슨 꽃이지? 아 예쁘다. 어 이 꽃 뭐라고 그럴까? 맞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커진다고. 네. 익고 나면 이제 버리지잖아요 이렇게. 네. 버리지면 하얀 그 솜을 드러내요. 집안만 살짝 좀 대중으로. 그럼 가사와 된다 불러 들어오고 그냥 남진이 불러 들어 모카가시라고 노래 두 개가 있어요. 모카가시. 아 가사와 된다 그거 아시네. 그 노래는 옛날에 엄청 어릴 때. 옛날에 네. 우리 그저 몇 살 저지 분수기 뭐. 모카바 뭐 이런 나이. 거. 네. 다른 거는 다 색깔이 나오고 이건 색깔이 나오고 잘. 색깔이 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논을 보니까 어 색깔이 왜 틀리지? 이게 녹차이에요 녹색. 녹색. 녹색 쌀이라고요? 쌀이 녹색 쌀이 있어요? 그럼요. 와 신기하다. 이게 틀려요 일반 그. 그 이거는 흰색이잖아요. 어, 이거 흰색 일반적인. 흰색이고. 일반적인 쌀이고. 네. 쌀이라도 색깔이 녹색이 나와요 현미로 빼면. 아 좋지요. 고소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하니까 이 밥, 떡 이런 데 하면 이 찰배 종류거든요. 그러면 밥을 하면 밥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나와요. 그럼 맛은 있고? 맛은 있어. 이방쌀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섞어 밥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브릭스 당 13.9예요?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당도가? 이 정도 보면 다 맛있는데. 보통 당도가 이건 12.7로 아 조그만 게 더 좋네. 엄청 높은 거죠? 정도만 나오면 큰 수박이 1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수박 큰 게 12 정도 나와요? 그럼 13 좀 아까 군가 나왔으니까 엄청 높은 거다. 남녀 버섯이 아니다. 실컷에 나고 위에 살도 달라붙어 가져와야 돼. 묶음뿌는 게 엄청 달다. 10개 없어요. 좀 더 밀봉이 있다만 제일 큰 건데 엄청 달아요. 너무 예쁘다.